597번 보도록 합시다. 597번 같은 경우에서 이 참수 이거 새 그래프와 직선 이거 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A값의 같은 범위를 찾아라. 둘이 뭐하래? 그렇지. 여기 바라는 얘기죠. 왜? 이것과 이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. 교점. 잡혀 구하라는 거니까 구하라는 뜻이에요. 연립하라는 얘기죠. 연립은 어떻게? 데이프 가가법에서 한 문자 줄여주는 거야. Y 바로 줄여줄 수 있으니까 빼주자. 그래서 빼달라는 거지. 맞아 안 맞아? 그만 암산합시다. 얘랑 바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? X의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5X 나오겠네요. 그 다음 플러스 3 마이너스 K. 여기서 여기 뺀 거예요? 이거 마이너스 이거야? 순서 틀리면 안 되죠? 오케이 이렇게 되죠. 이것을 모른다? 0이다 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판별식 D가 어떻게 0보다 커야 되지?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이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죠?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라고 해요.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? 그럼 어떻게 될까? 25 마이너스 12 플러스 4 K는 0보다 크다고 해요. 4K는 넘어가 버리면 13이죠? 마이너스 13. 그럼 K값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? K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다라는 거지. 그럼 A값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4분의 13.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?